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꿀단지 개미들은 꿀단지라고 알려진 개미들에 의존해서 어려운 시절을 견뎌냅니다. 이 꿀단지 개미들은 꽃가루와 꿀을 많이 받아먹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위가 둥그렇게 커집니다. 그러다 꿀이나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꿀단지는 사회공공의 두지가 되는데, 이때 개미 무리들은 이 꿀단지에서 저장되어 있는 꿀과 수분을 받아 음식이 풍족해질 때까지 견뎌낸다고 합니다.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진리로 채워두어 우리 삶에 신실하게 적용할 것입니다.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자양분이 되는 격려와 용기를 필요로 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사회 복지는 물질적 실천입니다.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단지요. 제 입에는 꿀보다 답니다.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.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오. 이웃과 나누게 하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